오늘 뭐 조금 나아지기는 한다고 하는데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 지금도 나쁨 수준을 네. 보이고 있죠. 8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충청 지역 뭐 일주일째 지금 연속 발령입니다. 사상 최장 기간이라고 하죠. 오늘 오후부터는 좀 바람이 불면서 해소가 될 전망이라고 하니까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자,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 정부와 협의해서 긴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어제 지시했습니다. 추경을 편성하고 노후화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죠. 한편에선 이게 과연 미세먼지 줄이기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저 관련해서 전문가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동안 뭐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시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 좀 하셨겠어요? 네, 뭐 야외 활동도 굉장히 힘들었었고 이제 심지어도 워낙 야외 미세먼지에 그런 부담이 있다 보니까 실내에 네. 들어와서 이 공기청정기 틀어놔도 그 여파가 가시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네. 힘들었던 일주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제주도 보니까 한라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예. 뭐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대형 빌딩들 예전에 멀리서 봐도 다 보였었는데. 그렇죠. 지금 사진에서도 네. 확인이 네, 나오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청정 구역이 이제 두 군데 정도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제주도. 또 하나 이제 강원도에 있는 저쪽의 산간지대였었는데 이번에 5일, 6일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실시됐던 이 미세먼지 폭풍 속에서는 제주도도 저렇게 완전히 미세먼지에 포화를 맞게 됐습니다. 네. 다행히 제주는 오늘 어제 저녁부터는 좀 확 풀렸다라고 하는데 제주뿐만 아니라 강원도도 어제는 미세먼지가 정말 극심한 화면이었더라고요. 특히나 지금 수도권에서는 이제 사상 처음으로 이제 일주일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 네.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이 됐는데 이게 어떤 조치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올 2월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을 아예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발효가 됐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상 저감 조치라는 네. 게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50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50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는 넘었는데 내일이 또 50마이크로그램이 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바로 또 발령이 되고요. 또 오늘 만약에 이제 뭐 초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나쁨 주의보가 나왔는데 내일 50마이크로그램이 넘을 것 같으면 또 발령이 되고 네. 75마이크로그램이 넘을 땐 또 발령이 되는데 그럼 이거 발령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핵심은 일단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운행 중단입니다. 어기면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가 되고 공공주차장은 다 폐지. 네. 또 홀짝제를 착용을 해가지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 2부제를 지켜야 되는 것이 있고요. 이제 관련해서 이제 많은 이제 실행 정책이 함께 나오는 거였었는데 네. 일주일 동안 좀 해보니까 뭐 좀 네. 이따 얘기도 나오겠지만 이 비상 저감 조치라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이런 논란도 이번에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네. 자, 뭐 지금 재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미세먼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정부가 내놓은 비상저감 조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전화 연결해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대기오염 상태라는 게 이제 그냥 그냥 보면 뿌옇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있는데 이걸 이제 숫자를 측정해 보면 100마이크로그램 이상의 시도가요. 지금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서 11개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어느 정도 상태라고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그 우리나라가 지금 그 초미세먼지 농도인데요. 그게 지금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측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농도는 그동안 측정했던 관측 이래 제일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수준 정도가 평소에 나타나던 농도의 한 6배에서 8배 정도 높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2017년 1년 평균치가 우리가 한 25 정도였습니다. 네. 그거에 비해서 지금 100이 넘어가는 수치로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거에 한 뭐 6배에서 한 8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거를 뭐 국제적인 수준하고 비교를 하면 뭐 한 10배가 넘는 수준 그게 지금 장기적으로 거의 한 6일, 7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뭐 처음에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꼭 중국 책임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정리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과 국내 그 미세먼지 원인을 좀 분류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뭐 책임 소재를 정확히 따지려고 이런 것들을 알 필요까지는 없는 거고요. 예.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이제 넘어오는 양이 얼만큼인지도 지속적으로 계산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 충분한 체제가 못 갖춰져 있기 때문에 중국을 설득하는 데 좀 한계가 있는데 1차적으로 중국에서 넘어오는 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의 양들이 넘어오고 있는데 시간이나 장소별로 그것들이 계속 달라진다라는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 되겠고요. 단지 중국만이 아니고 실제로 근거 에서는 북한에서도 꽤 많은 양들이 넘어올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원거리로는 몽골에서도 또 상당량이 넘어오기 때문에 사실 중국만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내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도 지금 자동차나 난방이나 산업활동이나 건축, 선박 뭐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미세먼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또 한 가지 국내 요인이 있고요. 이번 문제는 사실은 기상현상이 굉장히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올겨울들 기억하시겠지만 온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겨울 기온치고는 상당히 높았는데 이 겨울의 기온이 높다는 것은 시베리아로부터 내려오는 바람보다는 중국으로부터 오는 바람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서풍이나 서쪽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람의 풍화 바람에 저희가 위치하다 보니까 중국으로부터 영향이 좀 더 많을 수 있었다라는 추정이 하나가 되고 또 한 가지가 지금 기후온난화 때문에 생긴 현상 중에 하나로 추정을 하는데 풍속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약하다는 것은 곧 만들어진 오염물질들이 멀리까지 이동하는데 저해 요인으로 기상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두 번째의 요인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의 현상이 있는데 아마 올겨울에 그 눈이나 비를 보신 기억이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이나 비가 오면 입자상으로 공기 중에 떠있던 물질들이 수분하고 결합을 해서 무거워지면 토양으로 이동을 하는데 1월 달에 아예 강우량이 제로였고요. 2월 달에 지금 1회밖에는 우리나라에 지금 눈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강우 일수가 없다는 것도 지금 현재 만들어진 오염물질이 제거되는 자연의 현상의 정화 능력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지속적으로 오염물질들이 계속 쌓여가는 현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네. 지금의 현상들을 좀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예. 네, 뭐 더 연구가 진행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국내에서는 중국 책임론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는 재차 부인을 한단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과학적 근거를 대라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좀 예, 뭐 봐야 될까요? 요사이 이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밝혀지는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우리보다 중국이 월등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과학적인 자료를 내려고 해도 우리가 자료가 더 많아야 중국한테 좀 더 설득력 있게 다가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지난번 회의 때도 2013년을 근거로 한 자료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최근 5년 동안에 굉장히 저감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너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서의 설득력이 없다 라고 반박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인 자료들이나 배출원에 대한 것들 모델링이나 현재 측정되어진 현상들을 근거로 해서 중국을 설득을 하려면 좀 더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있으며 신뢰성 있는 자료를 구축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본적인 이런 미세먼지와 관련된 일들에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인프라를 만들고 중국하고 공동 추진을 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연구 분야들을 확대시켜 나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미흡한 것이 현실적인 상태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요인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뭐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독하다 이런 네. 표현도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경유차에 대해서 자꾸 옹호하는 분들이 뭐 여름에 경유차가 다니는데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네. 여름에 미세먼지 등이 낮아지는 이유는 기상현상 때문에 생기는 이유이지 배출원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절대 오해 없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사실 이 미세먼지의 파동의 출발은 경유자동차입니다. 2012년에 WHO 산하의 IARC에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배출물질에 대한 것들을 EA라는 동물발암물질에서 1등급으로 사람한테 정확한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이라고 정의를 바꾼 겁니다. 그리고 2013년에 이러한 경유 내연기관이 주로 많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미세먼지도 역시 발암물질로 승급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출발점은 경유의 배기가스, 경유차의 배기가스와 같은 것들이 1급 발암물질이라고 WHO에서 정의를 하면서부터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것들이 촉발이 된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의 제일 큰 문제는 먼지가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크기가 깨져서 작게 나오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꺼멓게 눈으로 육안으로 판별이 되어지는 것들이 작아져서 깨져 나오는 것들인데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작은 것들이 훨씬 더 커질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 몸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 결과적으로 경유차와 같은 것들에서 깨진 상태로 작은 크기로 만들어지는 먼지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월등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논쟁을 거칠 것이 아니라 빠른 정책의 결정의 근거로 정부가 활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되고 있잖아요. 실효성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실효성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정부도 이제 곧 지금 요번에 비상저감 조치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서 결과를 낼 건데 일부 전문가들 의견이 뭐 한 4 내지 6% 정도? 그렇다면 뭐 150, 200에 4 내지 6%가 준 것이 과연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겠느냐? 틀림없이 아닐 겁니다. 네. 그러나 이런 일들을 해야만 실제로 우리가 실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에 직면했을 때 어떠한 대책들이 좀 더 효과적인지 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무언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더 보완이 되어져야 될지를 정부가 경험을 하고 실제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는 효과들이 틀림없이 있고 또 한 가지 국민들도 역시 생각을 하셔야 될 것들이 미세먼지를 만드는 주요 원인은 국민들입니다. 개인이 경유차를 쓰거나 담배를 피거나 뭐 소각을 하거나 고기를 구워 먹으면 결국 미세먼지를 더욱더 많이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스스로가 동참해야 된다는 적극적인 의식에 대한 개선도 이 비상저감 조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네.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임영욱 교수였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번에는 또 주부시기도 하고 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의 김민수 공동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 힘드시죠? 아, 네, 벌써 비상저감 조치가 일주일 연속으로 발생되는 상황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미세먼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사실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힘들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차분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서 고통스러워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뭐 일단 여야가 부랴부랴 지금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서 이제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이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 사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이제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한 상황인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그 미세먼지 특별법을 입법 발의하는 그런 과정을 참여해 봤었기 때문에 생각을 말씀드리면 법은 만들기도 어렵지만 폐지하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만들 때부터 이 법이 왜 필요한지 정말 꼭 필요한 법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네. 현재 사회재난에 미세먼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포함된다면 어떤 부분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지 그 도움이 공공의 지속 가능한 유익을 위한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에 꼭 필요하다면 사회재단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지만 근본적 미세먼지 문제 해결인 저감이 아닌 회피의 비중을 둔 법안이라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뭐 한라산 같은 경우도 아니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한라산이 안 보일 정도로 심하다고 하니까 뭐 얼마나 심각한지는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제 어제부터 뭐 여러 각종 대책들을 이제 또 다시 내놓기 시작했거든요. 정부의 네. 대응이나 대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솔직히 이번 초고농도 상황의 미세먼지 자체로 인한 어려움보다는 이런 초유 사태에 정부가 내놓는 대책을 보면서 오히려 힘이 빠집니다. 긴 침묵 속에 나온 것이라 사실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네.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밖에 나오지 말고 안에 있어.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이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깨끗한 바깥 공기이지 바깥 공기를 더욱더 오염시키는 회피 정책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안에만 가둬둘 수 있을까요? 바깥 공기가 깨끗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감의 총력을 기울이는 강력한 대책이 쏟아져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것을 저감하는 것은 많은 비용 부담과 오랜 시간이 들고 또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줍니다. 당장 눈앞에 발등에 떨어진 잔불 끄기에 급급해서 집을 집어삼킬 큰 불은 보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정부의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되고요. 고농도가 지속되어서 국민들이 난리를 치는데 회피 방법이라도 추진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내놓는 정책은 사실 저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피 대책을 전혀 내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기정화장치 도입이 사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미세먼지 200마이크로그램을 우습게 넘기고 있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는 강력한 저감 대책이 먼저 나왔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취약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회피에 중점을 맞추게 되면 이런 분들은 더욱 그 피해가 커지게 됩니다. 안에서 공포감에 휩싸여 한치 앞도 안 보이는 밖을 내다보며 공짜로 좀 마스크 쓰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아이들이 마음껏 밖에서 뛰어놀고 따사로운 햇살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나라, 그리고 밖에서 일하는 자식과 남편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이런 나라를 원하는 것이 욕심일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질문 좀 여쭤볼게요. 뭐 지금 중국발 미세먼지 상황도 심각하고 일단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에서 그 푸른 하늘 산법 계속해서 발의를 위해서 운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네.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정부에게 하실 말씀 있다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게 평범한 엄마들이 나서서 법까지 만들어야 되는 상황. 이것이 저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보람이었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마땅히 필요한 법을 마련했어야 하는 국회나 정부가 본인의 할 일들을 등한시한 그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지 않더라도 정말 필요한 법들이 속속 마련이 되고 또 좋은 법들은 그것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밑받침이 잘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제는 중국 맞춤형 전략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사드 사태 때 중국이라는 나라를 철저히 학습한 바 있는데요. 상대를 움직이려면 제대로 알아야 하고 상대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따져도 우리를 무서워하거나 굽히고 들어올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명분이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주도권을 중국이 네. 갖게 하고 중국 스스로 공기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것을 열망하게끔 하고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동북아 국가들 간에 국가별 공동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서로 간에 감축 경쟁을 벌이는 체제는 것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한중일 모두 뒤처지는 네. 것을 싫어하는 나라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국외 유입도 줄이고 국내 저감도 하는 투트랙 네. 전략을 취해야지 지금처럼 미세먼지 이퀄 중국발 이런 강한 프레임을 갖고 국내 저감을 등한시한다면 미세먼지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미세책을 보면 미세먼지 대책을 보면 힘이 빠진다라는 아. 얘기를 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정부와 뭐 청와대, 정치권에서는 크게 세 가지 트랙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법입니다. 아까 국가재난법 얘기도 나왔지만 네. 입법적으로 관련한 법을 아예 만들어서 이게 한두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제 법을 만들자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이슈는 중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중국에 대한 것 언급도 했고 방중단을 보낸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중국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트랙이 뭐 추경 예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지금 힘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마스크 하나 살 돈이 없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추경을 통한 이 세 가지 접근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하나가 지금 이제 쉽지가 않고 특히 중국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정치적인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쉽게 접근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추경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게 사상 최초로 미세먼지 관련 추경이 편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가능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네. 큰 문제가 없는 게요. 이제 국가 재난에 준할 때 추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 이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라는 데에는 거의 한 목소리예요. 근데 그렇죠. 이게 이제 자연 재난이냐 아니면 사회 재난이냐 이런 그 이견이 있을 뿐이고 네. 과거에 황사 때문에 추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세먼지도 이제 충분히 가능한데 이제 오히려 이 추경 이런 문제보다는 앞서 잠깐 중국을 언급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화력 발전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우리만 화력을 줄인다라고 해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중국의 네. 화력발전 전력량이 우리의 25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화력 없애고 중국은 두면 이게 똑같이 말짱 도루묵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앞서 이제 두 번째, 저 방중단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중국을 어떻게 여기 미세먼지 이 저감에 함께 끌어들이냐가 또 다른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는 중국이 명분을 중시하는 나라니까 뭔가 명분이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시하면 될 거라고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는 과연 중국 영향이 어느 정도 되냐부터 먼저 좀 연구를 해서 뭐 50%다, 초미세먼지 70%다라고 하는데 이제 학계 연구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그걸 중국한테 들이밀었을 때 중국이 이걸 또 수긍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고요. 중국도 명분이 중요하긴 한데 화력 발전이라는 그 비용 문제 때문에 이걸 당장에 뭐 LNG라든가 못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저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게 또 하나의 과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상황도 답답하고 나오는 대책도 답답하고 네. 앞으로를 생각하면 더 답답하고 미세먼지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철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